여러분 안녕.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향수를 리뷰할 때. 아, 그동안 정말 하고 싶었던 리뷰인데 여름을 맞이해서 인생 향수를 보여드릴게요. 진정한 향친자로서 자부할 수 있는 향기. 정말 공개하기 싫었던 향기까지 보여드릴게요. 출발! 총 6개입니다. 흔하지 않은 향이고 나만 뿌리고 싶었던 향이었다. 하지만 조회수가 뭐 10만, 20만 나오는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끼리만 공유하자라는 의미로 갖고 왔습니다. 향을 어디에 뿌려야 될까요? 손목이나 목에 많이 뿌리지 않나요? 아니, 뿌리죠. 물론 나쁘진 않아요. 근데 가장 베스트를 알려드리면 샤워하자마자 발목에 뿌립니다. 너 야해. 물을 뭐 담그신 거예요? 왜냐면 발목에 뿌리면 하루 종일 은은한 게 계속 올라와요. 사람의 체온에 의해서 뜨거운 공기가 위로 싹 올라오거든요. 지속력이 길거나 향이 진한 경우는 발목에 뿌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데일리에 많이 뿌릴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대부분 손목을 뿌리는데 손등에 뿌리세요. 손목에 뿌리면 마찰도 많이 되고 손도 씻고 막 여기저기 막 부딪히다 보니까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좋더라고요. 오히려 훨씬 더 오래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어디냐? 땀이 배출되는 림프절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안 뿌리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뭐 여름 같은 경우는 땀이 날 수도 있고 노폐물 독소가 빠지면서 약간 미묘한 꼬리냄새가 나거든요. 자, 그 부분 말고 팔, 팔뚝 그런 데 뿌리시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다 이렇게 막 맥박 뛰는 데다 뿌리라 그러는데 그게 아니구나. 맥박 뛰는 데 뿌려면 확산력이 좋긴 해요. 근데 땀이 많이 나거나 열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 금방 날아가는 경우도 있죠. 첫 번째로 반클리프 아펠 꼴레시온 가드니아 페탈 오드 퍼퓸 75ml에 20만원대입니다. 하이주얼리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반클리프 아펠에서 향수가 있었나?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가장 퀄리티가 좋은 향, 완성도가 좋은 향을 잘 뽑아내기로 유명한 게 이 브랜드입니다. 이 향수 같은 경우는 저의 향수의 취향을 알게 해준 향수입니다. 한동안 정말 빠져서 썼던 향수인데 그래, 이 향이야. 이 향수의 정체성은 가드니아예요. 우리나라 말로 치자꽃이라는 건데 샤넬 가드니아, 산타마리아 노벨라의 가드니아보다 저는 반클리프 아펠 추천입니다. 네롤리, 화이트 플라워가 같이 정말 풍성하게 나면서 은은하게 꽃향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더 좋아할 것 같은 게 크리미하면서 뭉게뭉게 뭉게구름이 나타나요. 근데 꽃봉오리가 막 피어오르는 것 같은 3, 4월의 싱그러움도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떨어지는 향입니다. 그래서 하얀 블라우스, 하얀 포카리 세트 광고에 나올 것 같은 원피스에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향이거든요. 여성스럽고 우아한데 사랑스러움 한 스푼까지 있어요. 아, 그래서 연예인으로 따지자면 제가 상상을 해봤거든요. 눈물의 여왕의 김지원. 어디서 사셨어요 이거는? 해외 직구했어요. 아, 근데 국내에서도 판매를 하고 매장 가면 사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만 향수 언제 뿌리시죠? 외출 전에? 응. 외출 전에 현관 나가기 전에 뿌리는 경우가 있어서 현관에 놓고 쓰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향수가 가장 좋은 향을 뿜어낼 때 가장 메인 노트, 미들 노트를 뿜어낼 때는 샤워하고 나서 바로 뿌려서 외출하기 전 1시간 전이 가장 좋습니다. 그게 이제 나갔을 때 미들 노트가 발향이 될 때가 1시간? 네. 그래서 그때 향을 향수 전문가들은 가장 추천을 해드려요. 중요한 사람을 만나기 1시간 전, 중요한 미팅 1시간 전, 1시간 전. 가장 최장 기간 저의 인생 향수. 아주 밑에가 지금 차근차근 조금 남았거든요. 아, 이번에 면세점 가서 살려고 계속 이제 버티고 있었어요. 에르메스 에르메상스 로즈 이케바나 오드 뚜알레 100ml에 38만원대입니다. 에르메스에도 좋은 향수가 참 많은데 의외로 이 라인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어느 정도로 제 인생 향수였냐면 제가 회사에 가면 사무실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근데 소라 선배 왔다. 분장실에 가면 아, 제 소라 오는구나. 그 정도로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거 없이 주구장창 마르고 델트로 뿌렸던 향수가 이 향수입니다. 이름이 이케바나잖아요. 일본식 꽃꽂이를 얘기하거든요. 프렌치 한센이라는 가구 명품 브랜드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이케바나 화병이 있는데 그걸 떠올려주시면 좋습니다. 절제된 미가 있는 꽃꽂이. 근데 로즈래. 무슨 로즈일까? 흰 세라믹에 물을 담아요. 깨끗한 물에 띄어놓은 로즈 같은 맑고 깨끗하고 정제돼 있고 섬세한 로즈 같은. 왜 이렇게 섹시하다고 해서 막 관능적으로 대놓고 미국 향수같이 이런 느낌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뭔지 알아? 빅토리아 시크릿 그 바디 퍼퓸. 미국 향수는 좀 강해. 막 향수야! 이 향기는 관능적인 향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절제된 미. 반클리프 아펠이 흰 블라우스, 흰 원피스라면 이 로즈 이케바나 에르메스는 흰 셔츠예요. 집중하고 있는 그런 사람의 섹시한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담백하거든요. 계절로 따지면 제가 1년 중에 가장 좋아하는 5월. 막 만개하는 그때. 하지만 싱그러움도 막 피어나오고 있는 딱 그때. 연예인 셀럽으로 비유를 해보자면 이청아 씨 같은 느낌. 옷도 되게 센스 있게 잘 입으시잖아요. 이청아님 이거 보고 계시다면 이거 좀 뿌려주시면 아,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지속력이. 향수라는 게 뭐 오드 뚜알렛, 오드 퍼퓸 이런 식으로 나눠서 나오기도 하는데 나는 분명히 오드 뚜알렛의 향기가 좋았거든요. 근데 오드 퍼퓸으로 나온 걸 보면 향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좋은 향수는 오드 뚜알렛이 저는 많더라고요. 자주 뿌려주셔라. 살냄새의 대명사 블리의 오뜨리뿔 미르 데리트레. 제가 한번 블리 제품 소개해드린 적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대중적으로 여러분들께 선물하려고 호불호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저의 향을 보여드리는 것도 좋지만 호불호 없이 진짜 고급스러운 살냄새로 유명한 게 블리의 목욕녀, 목욕하는 여자. 아마 이 향을 맡아보시는 순간 소설 향 잘 고르네. 목욕녀라고 하는 향수를 선물로 드렸었어요. 근데 제 찐 향기는 따로 있습니다 라고 그때 살짝 스포를 해드렸잖아요. 미르 데리트레 라는 향기입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다른 것들은 알코올 베이스가 많은데 분리 같은 경우는 워터 베이스이기 때문에 흔들어서 쓰셔야 돼요. 꼭 분리가 돼 있으니까. 분리가 분리돼 있네. 바틀이 제일 이쁘지 않나요? 프랑스의 전통 있는 가문의 향수 같은 느낌이 들죠. 가장 무거워요. 향수 뿌리는 법. 자, 팔등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비비면 안 돼요. 이 정도? 아니면 날아가게끔 해두는 게 좋습니다. 좀 이렇게 워터 베이스다 보니까 흡수를 시켜줘도 됩니다. 아, 분리는 정말 살냄새 잘 만들기로는 전 세계 최고인 것 같아요. 그 대신 형광컷이라는 얘기가 있죠. 그만큼 지속력이 짧다. 다른 퍼퓸 같은 경우는 머리카락에 뿌리기에는 좀 부담스럽거든요. 이 제품은 워터 베이스니까 그냥 머리카락에 부담 없이 뿌릴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75ml에 20만 원대입니다. 아, 이런 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선물하기 딱 좀 묵직해요. 향이 살냄새 하면 늘 나오는 그 튜베로즈가 들어가요. 고급 핸드크림의 향료 보면은 튜베로즈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튜베로즈에다가 자스민, 네롤리 향이 들어갑니다. 프랑스 남부 해변에 제가 휴가를 간 거예요. 꽃향기가 살짝 어디서 나는 것 같은데 포근한 꽃향기가 바람하고 같이 나한테 오는 느낌. 샤워하고 나서 그 뽀송뽀송한 느낌도 있거든요. 송혜교 언니 같은 느낌? 화장기 없는. 목욕하는 여인이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 블리인데? 블리에서 그런 향기 못 맡아봤는데? 하는 향수거든요. 나이대가 상관없어서 좋죠. 누구나가 뿌릴 수 있어요. 정말 유명하지 않은 향수. 제가 진짜 공개하기 싫었던 향수가 이 향수인데 진짜 맡아보면은 황홀합니다. 저는 향수를 고를 때 잔상이 오래 남는 향수 또는 한 번 딱 맡았는데 말도 안 돼. 너무 좋아. 이런 향수를 사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둘 다 해당하는 친구였어요. 익스니 힐로의 플레르 나르코티크 오드 퍼퓸입니다. 익스니 힐로라는 프랑스 뉴치 향수 브랜드인데 이거 아직 유명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선. 해외에서는 오히려 유명합니다. 10주년 에디션이라서 이렇게 파란 색깔로 바틀이 나왔는데 얘 30ml 일부러 더 산 게 갖고 다니면서 뿌리려고. 문신템 하고 싶어서. 100ml에 40만원대입니다. 30ml 20만원대. 이게? 손봐봐. 향기를 맡아보는 순간 이성을 잃습니다. 비싸긴 하죠. 근데 정말 이 향수를 구매하고 나서 한동안 향수를 아예 안 샀어요. 지금까지도 못 사고 있어요. 왜냐면 제 니치 향수의 종착지 같은 느낌이. 익스니로라는 곳이 완전 전적으로 CEO가 따로 있지 않고 조향사들한테 모든 권한을 줘요. 그래서 좋은 원료 그리고 독창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해석 능력들이 굉장히 뛰어난 향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은 향수를 만들 수 있는 꽃은 식물은 정해져 있잖아요. 물론 아닌 것도 있겠지만 그 뻔할 것 같은 향기를 뻔하지 않게 하나의 작품처럼 마스터피스화 시키는 향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이 플레르가 진짜 최고였습니다. 이태리 향수는 직관적이에요. 벚꽃이 들어가 있으면 이름이 사쿠라야. 유자가 들어가 있으면 유자. 프랑스 향수는 직관적이지는 않은데 잘 세공된 다이아몬드처럼 정말 잘 다듬어요. 막 스위스 장인들이 시계를 만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정말 향기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지? 진짜 이거는 루브르에 걸릴만한 작품이야. 이 향기의 정체성은 피오니, 작약이에요. 저는 작약을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그렇게 많이 만났는데도 와, 내 인생 최고의 작약향이었어요. 단내가 살짝 나는 느낌, 분내가 살짝 나는 느낌의 정도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비유를 해보자면 없어요. 나 미술관 관장이에요. 굉장히 고급 취향을 가진 실크 드레스를 입고 출근을 했어요. 근데 이 향이 날 것 같아요. 사지 마세요. 여기서 이벤트 한번 할까요? 우리 그거 하자. 구독자 이름. 구독자 네이밍을 모집할게요. 이 영상 밑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이 향수 30ml로 새로 사서 보내드릴게요. 이태리 향수 나와야죠. 아쿠아 디파르마 오스만투스 100ml에 40만원대입니다. 이 향수는 조금 유명하긴 해요. 아시는 분들 사이에서. 아쿠아잖아요 이름이. 그래서 가벼운 향기가 많아요. 청량한 향기가 많아요. 특히 이태리 쾌남, 잘생긴 쾌남이 뿌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거든요. 아디파 중에서 가장 부드러우면서 은은한 향기라고 봐주시면 돼요. 오스만투스가 들어가고 다른 것도 들어갔습니다만 그냥 오스만투스 금목서라고 하는 꽃이 들어갑니다.
내가 이래서 이 향수를 대쪽 같은 취향으로 계속 샀었지. 아 너무 좋아요. 금목서라는 향이 해석하기가 되게 힘들대요. 특유의 이렇게 꼬릿함? 좀 부드러운 그런 향을 잡기 위해서 플루티나 플로럴 계열의 향을 많이 첨가를 하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밸런스가 가장 좋던 향기. 금목서 향수가 되게 많은데 그중에서 저는 이 제품을 정말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잔향도 끝내주게 좋고 비누향도 마지막에 살짝 남아요. 근데 이 향수는 형언할 수가 없는 무언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가 아닌 것 같아요. 아테네 그리스 여신이 뿌릴 것 같은 그런 느낌. 좀 천상계의 향기? 몽환적이고 환상적이고 꿈속을 헤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이 향수 잠뿌로 잠들기 전에 뿌리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그 흰색 드레이프 드레스를 입은 천사들이 이렇게 하프를 튕기고 있을 것 같은 장면을 연상해 주시면 됩니다. 김태리 씨? 그런 느낌이에요. 여신 같은 나만의 만족이 큰 제품인 것 같아요. 사치품이라고 하지만 나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면서 내가 어떤 이미지로 보여줬으면 좋겠어 라는 본능적인 욕구도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게 향수 카테고리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향수 트루동 아펠리 오드 퍼퓸 100ml에 30만원대. 요건 한번 면세점템에서 보여드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한번 보여드려서 안 할까 했는데 인생 향수의 라인업에 이 친구가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예의상 가지고 왔어요. 저는 프랑스 향수를 좋아하나 봐요. 그 꼬릿꼬릿한 향기. 그리고 정말 기분 좋은 중독성 있는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아펠리 향수는 400년의 헤리티지를 가지고 있는 향수 브랜드예요. 향기가 향수 자체에서 풍성해요. 근데 그 풍성함이 막 탑노트부터 미들노트 뭐 마지막 베이스노트 모든 것들이 막 다 막 쪼개져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풍성함은 하나의 컨셉으로 너무나 잘 다듬어진 향수로 잘 탄생을 시키더라고요. 와 진짜 고급스러워요. 이 친구도 로즈가 베이스긴 한데 뻔하지 않는 로즈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미스 디올의 로즈는 잘 가꿔진 정원의 로즈잖아요. 근데 이 친구의 로즈는 옛날에 성 벽에 담쟁이 넝쿨에 있는 로즈의 향이에요. 좀 야생의 느낌도 나면서 블랙커런트, 통카빈 이런 것들이 좀 묵직하게 잡아주는 맛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비누향 같이 은은하게 남는 것도 있습니다. 고귀한 향, 고급스러움을 넘어서 태생부터 로열인 거예요. 그것도 옛날 고전시대. 그렇다고 해서 올드하진 않아요. 세련미와 우아미도 가지고 있는 그런 좋아하는 거 다 갖다 붙이죠. 진짜 좋아한다는 거예요. 아펠리는 트루동이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예전에 구 남친과 함께 아펠리에 가서 커플 향수를 맞췄던 기억이 아직도 날 정도로 정말 좋아하는 향수입니다. 그 남친 현 남편인 거예요? 아니요. 이 향수는 20대들보다는 40대 이상부터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고귀한 여왕으로 만들어주는 향수. 이미지로 따지면 호텔신라의 이부진 사장님의 향수. 근데 실제로도 이부진 사장이 이 향수를 쓴다고 해서 유명해지기도 했습니다. 원뿌, 일뿌만으로도 존재감이 굉장히 뛰어나고 지속력이 정말 좋기 때문에 그래서 놓을 수가 없는 향수예요. 향수의 취향이라는 게 정말 호불호가 강한 카테고리인데 우리 구독자님들은 저랑 취향이 되게 비슷해요. 거의 100% 일치한다고 할 정도로 정말 저는 소름이 돋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중에 하나만 시향을 한번 해보시면 아 소설 취향이 이거구나 나랑 비슷했어 역시 소설이야 할지도 몰라요. 이 영상 밑에 구독자 네이밍 응모 적어주시면 제가 최애 저의 니치 향수의 종착지인 플레르 향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우 해주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